내일 월요일. 저 족발 사왔는데 족발 저녁에 드셔요? 몇 킬로 먹으라니까네. 아니 저녁에 슬슬 드셔. 아니 아까 그 갔다 잡고 가라니까네. 나갔는데. 거기야 다 썩어. 지들 끼고. 아니 나도 거기 못하니까 썩는 판인데 나쁘면 안 되지. 저것도 가져와 이래. 그 집에 가 뽑고 먹어야지. 집에 갖고 오면 다 상요. 뜨거워서 차 안에. 아 그래도 오늘 괜찮아. 오늘 건 내 건 괜찮은데 내지는 못 먹어. 난 고대도 좋아하면 한 사람 던데. 갖고 지금 그거나. 그 아들 어제 뽑고 먹으니 안 먹고 그냥 달라버린. 그래 저기 다 구워 먹으니 안 구워 먹. 요새는 뭐 세월에 뭐 먹기 천인데 뭐 도망가서 있어 뭐 나방도 뭐 막 잡초도 막 까먹으니까 네. 우지 생긴다고 그제 그래요. 먹는 거 우지 생겨. 손자는 전문 저그 머리 경주 걸로 대고 가고 그 집 좀 두뇌고 사거든요. 아, 그러면 어떤데 아침을 그냥 가요. 왜 그냥 아침을 가는 게 아니겠거나. 아, 그런데 아침은 진짜 내고 막 제친 거거든. 아무튼 그 뭐, 아, 아주 뭐지, 막 일이 안 빠졌기 때문에. 그거, 저, 식당 가면 밥 주던데, 식당 또 요리사 있다는 거야. 그냥 그거 아침 먹는다는 거야. 어떻게 한대요? 응? 족발을 어떻게 한대? 족발 썰어서 어르신 조금 드려야지. 커피 드시겠나? 지금 안 드실 것 같은데. 그래 썰어서 그냥 갖고 와. 지금은 안 드실 것 같아. 얘 밥도 못 다니는데 그 집에 그냥 먹으면 돼. 걔는 족발 같은 나도다. 아들 한 하늘 깨다 빡 그걸로 딱 쳐놓고 먹는 못 먹는 사진은 못 먹다 그랬다. 그 하나 먹게 못하니 그 내린.
장작구이 김치찌개. 장작구이 김치찌개. 장작구이 김치찌개.
장작구이 김치찌개 김치볶음 한 먹어. 아 이뻐. 이건 야채 넣고 밤마늘 넣고 양파 넣고 맛있는데? 양배추 넣고 있더니 한 잘 먹네. 그냥 한 잘 먹네.
네. 향 향이 다 나섰어? 응? 먹어.